음주 사고를 내고 버젓이 집에서 자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사고 당시 현장에 차 번호판이 떨어진 걸 몰랐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.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청주의 한 왕복 6차선 도로. 중앙분리대가 20m 정도 부서지고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습니다. 면허 취소 수치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7살 김모 씨가 들이받고 도주한 것입니다. 운전자 김 씨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해 인근에 있는 집으로 가 잠을 청했습니다. 하지만 현장에 차량 번호판이 떨어져 있었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 1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. 차량 번호판을 발견해가지고 조회해가지고 집으로 찾아가서 음주 측정한 거네. 지난 10일에는 청주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7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버스기사 신고로 덜미를 잡혔고 석 달 전 교차로 음주 사고를 낸 50대도 인근에 있던 소방관 추격으로 덜미가 잡혔습니다. 그냥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만 몸이 반응한 것 같습니다. 경찰의 단속만 피하면 끝이라는 일부 음주운전자들의 생각.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가 운영되며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